해외 여행객들이 증가하면서 제주공항의 분실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 문제는 공항에서 분실물을 보관하고 있어도 일단 출국해버린 외국인들이 물건을 되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. 제주공항이 이 같은 불편을 줄여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제주공항의 유실물 관리센터. 공항 이용객들이 잃어버린 물건들이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. 우산부터 휴대전화와 기념품, 손가방 등 다양합니다. 코로나로 중단됐던 해외 노선이 차츰 정상화되면서 2년 전부터 외국인 여행객들이 잃어버린 물건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지난 한해 동안에만 국제선에서 접수된 분실물만 290여 개에 달합니다. 문제는 접수된 유실물은 잘 보관해두지만 되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. 일단 출국한 이후에는 여행업체나 지인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여간 번거롭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. 제주공항이 전국 14군데 공항 가운데 처음으로 해외 전문 배송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공항에서 분실한 물건을 고객이 해외에서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지인이나 여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해외 출국 고객이 해당 출국지에서 직접 이제 저희 물류회사와 협약을 통해서 반환받을 수 있게 되어서 이제 그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. 소유자 확인 절차를 거친 이후 고객이 배송료를 결제하면 국제 우편물을 통해 2, 3일 내 분실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인을 찾지 못한 유실물은 관련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되거나 공매로 팔려 국고로 귀속됩니다. 특히 매년 늘어나는 유실물은 공항에서도 처리하는 데 골칫거립니다. 이런 가운데 국제 우편을 통한 배송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면서 공항에서의 분실물을 찾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.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.